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6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원인을 현 정권이 만든 경제 불황으로 규정하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과감한 감세정책 도입을 촉구했습니다. 양극화의 주범은 다름 아닌 현 정권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경제 불황인 것입니다. 현 정권은 세금을 더 걷어서 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왔습니다. 중산층과 서민의 파탄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 정권이 반성은 커녕 이제는 세금 폭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또한 박 대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학법 재개정안을 만들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전교조가 사학의 경영에 간섭하고 갈등을 일으켜서 이사회를 장악하고 학교를 접수하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. 그래서 저와 한나라당은 날치기 사학법의 진상을 알리고 이 법의 무효화를 위해서 17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거리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. 이제 이번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이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것 뿐입니다. 정동영 열린우리당 상임부문은 양극화 원인을 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역사인식과 현실진단이 잘못됐다고 비난했습니다. 오늘 아침에 박근혜 대표가 양극화의 원인을 노무현 정권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역사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또 현실진단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과거 산업화 세력 그 박정희 정부의 공을 얘기할 때 그 성장을 얘기합니다만 그 성장은 현균형 성장론이었습니다. 개발독재의 그 부정적인 폐해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은 현균형, 즉 양극화를 대태한 성장 전략이었습니다. 따라서 박정희 정부와 박정권과 그 후의 정권들, 그 후속 부정권들에 이어서 양극화의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씨앗이 배태된 데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.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상임고문도 박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성장 기회주의자, 시장 만능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했다며 그 아버지의 극딸이라고 말했습니다. 열린우리당 2.18 전당대회 당권주자 중 유일한 여성 후보인 조배숙 의원은 26일 당권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리고 아름다운 경선, 그 정당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좋은 그 축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. 최선을 다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성 후보가 저 혼자 나왔다고 지금부터 왕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저를 아예 배제시키고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좀 같이 그런 경선이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